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좀 나라가 바뀌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아요. 참 바뀌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죽으면 좀 바뀌겠지. 예. 근데 그 뒤에 나온 전두환 대통령 뭐 더 나빴잖아요. 그죠? 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예.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구나. 예, 계속해서 사사들의 등장하죠.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예, 부아의 아들 예,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말에 거주하였으며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습니다. 3일에 장사되었더라. 예. 그리고 3절에 이제 그 후에 또 다른 사람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근데 2절 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예, 또 아내 30명을 거느립니다. 뭐 이런 것도 변하지 않죠. 뭐 기동 같은 경우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 아들 3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도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리더들이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그냥 한 신이 아니에요. 뭐 두 신을 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우상 박람회 같아요. 각 나라의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마치 중독 같아요. 처음엔 호기심이죠. 저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지? 예?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예.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자기의 욕심을 채워줘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딱 내가 원하는 복이거든요. 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바알신 같은 그런 신들. 그렇죠?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풍요를. 농사가 잘 되고 비가 때를 따라 잘 오게 한다는 뭐 이런 딱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것에 딱 훅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워줘요. 신전에 가보니까 예, 여사제들이 성관계를 맺어주고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욕망도 채워주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자기의 욕심도 채워주고 자기의 욕망도 채워주고 결국엔 그것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죠. 예. 아무런 방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을 열었더니 그냥 그 안에 중독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예, 뭐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기심에서 어떤 걸 마음을 열다가 어느새는 중독이 되어지고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TV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TV 중독. 예, 그래서 내가 TV를 보는 시간을 줄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독인 줄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들어가면 네, 아무 생각 없이 TV 리모컨트롤 이렇게 집어들죠.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으로 리모컨트롤. 그래서 TV 중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요즘 시대는 뭐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집어들어요. 스마트폰. 그리고 그걸 보기 시작해요. 네, 그러시, 엄청난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중독이 생기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중독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거든요. 처음엔 호기심 이거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다 욕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채워주게 되고 예. 바로 이것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또 이들은 왜 이렇게 각 나라 신들을 다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고립이에요. 정치적 고립.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 내버려 두고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 다른 신은 다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그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 나라 신들을 다 섬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들의 방법이다라는 착각하는 거죠. 네. 적들의 연합을 막는 방법이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익스큐즈를 통해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되거든요. 네. 세상과 타협해서 그것이 평화를 준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풍요를 준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러다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면 어떡하지? 그들이 연합하면 어떡하지? 네. 근데 우리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딱 지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들은 정치적 고립될까 봐 걱정했지만 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6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버려요. 같이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게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요? 이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속박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다른 신들은 좀 열려있거든요. 다른 신은 열려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를 속박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신 하나님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렇죠? 하나님이 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그들을 파시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매임받아서 그들에게는 정말 고통 속에서 살게 되죠. 고통 속에서. 그래서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오히려 억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속박하는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억압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 근데 결국에는 억압을 당하게 만드는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참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죠?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우리는 호기심에 시작된 어떤 중독되어진 모습은 없는지, 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에 빠져있는 모습은 없는지, 정말 끊어야 될 것은 없는지, 예,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속박한다고 착각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억압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 변화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호기심 때문에 뭔가에 빠져서 중독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부분에 싸우지 않고 타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신다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의 억압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엉뚱한 자유를 생각하다가 오히려 세상에 억압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